전 대본 연구파였습니다. 아, 저녁에 항상 불러요. 불러서 이제 손석구 씨 방 가가지고 이제 대본 너무 열정이 이제 과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막 오바돼서 그 다음날 수용하는데 지장을 좀. 此戏就没忘广州演员对剧本被嫌犯获封剧本偏执狂。 네, 저는 손석구라고 하고요. 此戏就因我的出走日记走红，他和刑具地下经演员们上出差15夜宣传。 시즌 2에 바뀌는 설정들이 진짜 많아요. 오, 너무 오늘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? 시즌 1은 사실 2를 위한 포석 같은 거잖아요, 진짜.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 봐, 뭐 이런 질문도 좀 있나요? 저는 마음 받았어요. 전 사실 받았는데. 저도 사실 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. 너무 안에서 또 많이 좀 바뀌고 현장에서 그래가지고. 这是就剧透完夜被曝会突然修改剧本都是因为他。 우리 손석구 배우님은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어요? 저는 뭐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방에 많이 있었고. 아 혼자. 대본에 대해서 연구를 워낙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. 아~ 별명이 연구원이었어요, 연구. 전 대본 연구파였습니다. 뭐 형님 아 내 캐릭터 네. 그거 아 형 그거 사부 48페이지 보면 그거 나옵니다. 그쵸, 거의 뭐 제가 막 목사님이 성경 구절 외우듯이 저녁에 항상 불러요. 불러서 이제 손석구 씨 방 가가지고 이제 대본 너무 열정이 이제 과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막 오바돼서 그 다음 날 그 수용하는데 지장을 좀 너무 대본 얘기하고 난 이 정도에서 빠지고 싶은데 아, 진짜. 계속 뭐 그래서 그런 내일 대결이 있는데 그쵸, 그쵸. 누구를 이렇게 지명해서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아니면 자진해서 좀 이렇게 모이는 분 처음에는 그랬었고 나중에는 자진해서 모였죠. 이제 소문이 나서요. 근데 손석구 씨를 만나면 이 역할이 좀 더 입체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이 소문이 나서 저 석구 씨 덕분에 씬 하나 생겼잖아요. 그런 사람 되게 많아서 탄생 주변 편집광도 선시죠. 펑상 草莓 요시 就没那么执着了. 처음엔 우리가 간단하게 네 박자로 할 거예요. 나는 삼남매. 삼남매 누구면 선임연구원 셋. 그렇지. 선임연구원 셋 하면 세 번 해야겠죠? 뭐를 세 번 해? 선임연구원. 선임연구원. 나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. 선임연구원. 만약에 선임연구원 내시면 선임연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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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임연구원. 알았어. 이제 알았어. 우리 서로 부르지 않기로 해. 그래 하지 말자. 선임연구원이고 넌 뭐지? 마사지. 마사지. 형 뭐예요? 수영장? 몰라 그래. 갈등넷. 갈등넷. 자 땅큐. 자 땅큐. 그 가이드 넷은요. 숨도 못 쉬는. 가이드 넷은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. 네. 가이드 야 가이드 야 여봐 가이드 이래만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드디어 자 손석구님부터 공격을 해서 한번 I am ground 지금부터 시작 마사지 넷 마사지요 마사지요 마사지 어 너 안 떨어졌어 마사지 넷이야 아 왜 둘만 남았었어 왜 그런 거야 둘만 남은 거야